안녕하세요. 1부 대화의 시간 어떠셨나요? 전시를 보며 궁금했던 점을 직접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2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수원시립미술관 홍보마케팅팀 최현희입니다. 네, 그럼 2부를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 이어 함께해 주시는 전시 기획해 주신 김민승 큐레이터님, 또 김양우 작가님, 정덕현 작가님과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님들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김양우 작가님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양우라고 하고요. 전공은 회화를 전공을 했고, 저는 작업은 지금 최근에 미디어나 퍼포먼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덕현입니다. 화가고요. 전공은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왠지 많이 받으셨던 질문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술을 좋아하셔서 전공하게 되신 건지 작가가 되신 이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막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뭔가 작업하는 게 좋았고, 그때는 작업이라는 말도 안 했었죠. 더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나 미술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20살 때 군대를 갔어요.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장사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너무 다른 군인들이 너무 저한테 그림을 잘 그린다고 너무 칭찬을 해줘서, 잘하는 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전역을 하고 수능을 보고 그렇게 해서 미대를 네, 좀 가게 됐어요. 전역하신 이후에 시작하신 케이스네요. 그럼 이제 군대에서 뭐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셨던 건가요? 어떻게 그냥 아시게 된 건지. 그림은 항상 낙서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죠. 약간, 내가 좀잘 잘 그리는구나. 그리는 거구나. 근데 이제 군대에서 계속 그런 선임들이 그리는 걸 시키고, 잘한다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걸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되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알게 되시는? 그게 근데, 그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미술은. 지금 이제 생각해 네. 보시니.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작가님은 몇년 동안 생활을 이어오신 건가요? 작가 생활을? 그 뒤로 계속 그림을 네네. 그렸고, 첫 전시는 2013년도에 네네네. 처음 전시를 하게 됐죠. 10년 정도 계속 일하셨고, 김양호 작가님도 전공하시고, 몇년 네, 정도 저도 계셨어요? 전공을 하고, 그리고 2009년에 졸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졸업한 지한 10년이 10년이 넘은 되어 것 같아요. 가셨네요. 지금 현재 이제 작가 생활 만족도는 대략 어느 정도세요? 저희 아까 1부에서도 그 10점 만점을 하시던데. 네. 점수로 만약에 매겨주신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우세요? 뭔가 되게 좋은 지점도 있었고, 그리고 복합적이시고. 복합적인 것 같아서 숫자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애증 같은 감정인가요? 그것보다는 애가 더 애증이라기보다는 가깝네요. 이 작업, 아티스트 토크라고 해서 선생님께서도 먼저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도 되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실제 아티스트들의 삶, 그러니까 작가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회의적인 마음도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순간은 되게 기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나 혼자만은 겪는 거는 아니고 모든 작가들이 겪는
일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 미술을 하고 싶어 하는 작가들이 대부분 미술대학을 거의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대부분이 그런 그 고민하는 것들이 딱 두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내가 작업만 해서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두 개 계속 갈림길에 섰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남은 시간을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미술대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전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는 그 창작 외에 생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막 다른 뭐 40대나 50대 작가님들도 만나보면은 이 얘기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네. 그게 결국에 예술가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스케줄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술이나 이런 작가들이나 이런 전시들이 결국에 지원금 쪽으로 지원금의 위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실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작업이 지원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작가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이 거의 많이 없고 창작 지원금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더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면 또 무슨 행정이나 이 나라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하면서 계속 창작 외에 나머지 것들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 좀 다시 좀 되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 작가님께서는 지금 네, 작가 생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10점 만점에 네네. 0.3점?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점도 안 주셨는데 그냥 만족스러운 네네.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크진 않으세요? 네. 네. 그 이제 이유가 방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일까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의 사는 모습들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이 부럽지 않았는데 점점 아 저렇게 사는 게 되게 행복하겠구나 네,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해요. 때가 돼서 뭘 하고 때가 돼서 뭘 하고 점점 집을 얻고 아이가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런 게 행복한 모습이구나.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모른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몰랐던 건 저였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일말의 0.3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0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0.3점 주셨는데 그래도 미술가 안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0.3은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영감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많은 관람객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들 작업하실 때 주로 어디서 영감 받으시는지 뭐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뭐 말씀하신 이태원 작가님처럼 뭐 시를 본다든지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영감을 받는 거는 그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조금씩 모아보다 보면은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장소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주로 관찰을 하시면서 영감을 얻으시는 그 영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진 않는데 보통 그 자극을 받는 부분들이 네.
그냥 제 삶을 통해서 제 주변에 그냥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사실 뉴스만 봐도 사실 그럴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씩 제외를 시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왜 그려야 될까? 그거를 제외시키다가 아, 이거는 내가 그려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남을 때 그런 것들을 그리죠. 뭐 네. 어떤 작업에 영감을 찾아다니고 네.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예. 삶에서 자연스럽게 네. 이제 보통의 작가들이 근데 많이 네. 그렇게 할 아, 거예요. 예. 그게 좀 더 진솔하게 더 네. 담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네. 아, 그럼 혹시 작가님들 작업하실 때 이렇게 듣는 음악 같은 거 있으시나요? 요즘 노동요라고 하는데 아니면 조용히 그냥 작업하시는지. 저도 이렇게 뭔가를 계속 좋아하는 것들을 네. 모으거든요. 근데 네. 이것들이 계속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를 찾다 보면은 사실은 음악을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좀 정리하는 네. 편이 더 많고 그리고 뭐 근데 약간 그냥 손으로만 뭔가를 계속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고 뭔가를 만들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좀 음악을 듣는 편이기도 아, 해요. 네. 좀 어떤 음악 들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들으세요? 네. 신나는 곡? 신나는 것도 듣고 그냥 네. 장르를 가리지는 않아요. 다양하게 좋으시네요. 네네. 네. 저도 음악을 듣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가끔 라디오 같은 거는 틀 때가 있는데 뭐 특정 채널을 듣는 게 아니고 진짜 뭐 음악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적적할 그런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없애고 싶을 때 네, 아무거나 네, 네, 네.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듣진 않고 네. 예, 예. 아 그냥 이제 약간 뒤에 깔리는 ASMR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소음처럼. 작업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음악을 듣거나 네, 하진 네.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작품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게요. 그 작품을 이제 구상하시고 완성하시기까지 그 시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좀 작품에 따라 또 너무 다르니까 이번 전시 이제 됐던 작품들 중에서 작가님들이 그냥 자유롭게 또 뭐 애착이 가거나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전에 했던 구작이랑 신작을 같이 했는데요. 우선 그 신작에서 지금 보여지는 작업 중에는 실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무직이란 이런 데스크를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었던 작업 영상 작업이 있고 그리고 1일 1작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작업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뭔가 했던 영상이 QR코드로 볼 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우선 그 신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년에 하나를 원래는 찍었었던 작업인데 이게 작업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모아놓고 있던 영상 클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어쩌면은 보여지면 좋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하나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최근에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3이라는 프로젝트는 제가 2017년부터 생각했던 작업들인데 그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계속 많이 인프라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중심에 계속 몰려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오가는 거리들, 이동하는 거리들, 그리고 이동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다 조금씩은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이 나서 그냥 툭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린 거는 이제 계속 오랫동안 기록해 오시면서 쌓인 것들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네. 짧게 걸리시면 정말 어느 정도 걸렸나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는 그냥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하면서 막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더 길게 걸리는 것도 많고요. 구상하는 시간이 긴 거는 1년, 2년 하는 것 같고요. 어떤 구상이 맞춰지고 거기에 이제 연작으로서 하나하나의 작업을 하는 구상은 한 달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붓을 들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빠르면 2주, 오래 걸리면 한두 달, 이 정도면 보통 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한 신작은 그 표류일지라는 그림인데 제가 여지껏 작품 활동을 하면서 했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을 두고 그려서 이렇게 사실 이 전시 기획에 맞춰서 딱 했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상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처음에 생각한 거를 절대 그리는 편은 아니에요. 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보통 좀 감정적인 것들이 많고 좀 단순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저는 그림은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이제 생각한 것에서 계속 파생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그 처음 아이디어 계속 이렇게 정제가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두 작가님들은 이번 전시 작품들 중에서나 뭐 지금까지 작업하시면서 물론 다 애착 있으시겠지만 가장 애착이 가시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하나로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들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보여지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도 약간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랬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를 겪는 게 있어서 딱히 뭐 하나가 좋다라고는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작품에 의미가 있으시네요. 저는 팔린 것들이 좀 팔린 거 역시 제 손을 그렇죠. 떠난 것들에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좋은 갖고 싶고 다시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작가님들 작품 통해서 당연히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목표가 있으실 텐데. 어떤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작업을 맨 처음에 할 때 막 어떤 의미를 딱 정하고 하거나 매체를 딱 정확히 정하고 하는 편은 아닌데요.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가 되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계속 연관성이 생기는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특히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내가 정말 이런 장소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항상 그 약자들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작업을 했을 때부터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저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은 김민승 큐레이터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앞에 시간이나 작업 시간이나 의미에서 이제 조금
들었던 생각인데 원래 이제 미디어에서 뭐 장인이나 뭐 작가처럼 나오는 분들은 약간 작업을 하다가도 아 이게 아니야 이러고 깨버리고 막 엎어버리고 다시 지워버리고 이런 이미지로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활동하는 작가분들을 보면 스케치 단계나 구상 단계에서 이미 이제 접고 거르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르고 접고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시키는 작업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시간을 더 오래 걸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 의미가 아닌데 라고 하면 중단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 시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어떤 전시 같은 경우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딜레이가 되는 원인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경험들이나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편인가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결국에 작업을 시각화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해봤다가 아 이게 아닌가 하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작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매체를 막 뭔가를 딱 정하고 하는 편은 아니어서 항상 이렇게 해봤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 방법도 해봐야지 이건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데드라인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정해야 되잖아요. 거기 딱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하게 되세요? 만약에 뭔가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아 내가 여기에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 하면 그걸 더 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조금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사실 정덕현 작가님은 스케치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그리신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모든 그림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림이라는 게 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생각과 또 중간에 제가 가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전의 생각을 가졌던 그 그림은 멈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데드라인 때문에 뭔가 아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고 완성을 했는데 또 마음이 안 들었을 때 그 장인들이 뭐 도자기 깨고 이런 게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제가 마음에 안 든 건 괜찮은데 이 그림을 누가 볼까 봐가 좀 신경 써요. 그래서 좀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건 있죠. 혹시 이번 전시가 두 분께는 정덕현 작가님이 약간 그 시간 순서대로 약간 회고의 성격이 있고 김양호 작가님께도 이제 그간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전시를 개최하고 그런 생각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다음에 어떤 약간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작업이나 뭐 앞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그 변화를 받고 이런 것보다 제가 계속해서 정물화를 그렸었는데 좀 다른 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작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예전 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전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뭔가 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은 했죠. 예. 저는 사실 제가 작업을 했을 때 제가 보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타인의 얘기들을 많이 들은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더 개인적인 얘기들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아 진짜 좀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다시 보게 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삶 안에서도. 네. 조금 개인적일 수는 있는데 관람객분들이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혹시 작업하실 때 이제 늦은 시간 되시고 하시면 되게 배고프시고 이러실 텐데 야식은 어떤 거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요리사 꿈꾸셨다고 했는데 정 작가님 드시는 거 저는 네. 작업실에 있으면 좀 단게 많이 땡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에 커피랑 그냥 초콜릿 네. 같은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커피, 뭐 맥신 커피 이런 거 드세요? 네, 믹스커피. 믹스커피도 네. 많이 먹고 네. 다양하게. 네, 역시 단계 네네. 당을 확 올려주는 거. 네. 김영우 작가님. 저도 차나 이런 거 많이 먹고 차나 커피 많이 마시고 야식 편의점 이런 거 많이 사 먹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편의점이면은 뭐 약간 핫바. 그런 것도 그렇고 도시락도 그렇고 도시락 네, 네. 맛있죠. 네 작업실을 구할 때 편의점이 꼭 있어요. 아 중요한 거예요. 네. 24시간. 네. 그 약간 작가로서 어떤 직업병처럼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른 본인의 직업병? 저는 저도 그렇고 약간 주변 작가들 만날 때 좀 느꼈던 건데 뭔가 학교 다닐 때 크리틱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일단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약간 좀 반론을 하게 되는 쓸데없이 네네. 그런 네네.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그거는 네. 그럴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게 약간 네. 직업병인 것 같아요. 뭘 또 하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불면증이구나. 네. 근데 막 마치 전시가 딱 오픈을 하고 뭔가 고민이 조금 뭐 작업이 조금 좀 그래도 생각한 대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너무 열심히 너무 잘 자고. 창작하신 분들은 불면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들은 그 작업하실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매일 뭐 하고 계시는 습관 같은 게 있는지. 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네. 밥 먹고 작업하고 밥 먹고 네, 작업하고 계속 작업하시는 밥 먹고 작업하고 네. 자고.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건 하고 다시 작업하시고. 네. 저는 지금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래서 한 4, 5시까지 일을 네, 하고 네. 오후에 늦게까지 작업을 네. 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원래는 일하시는 날이세요? 네, 네. 그리고 목록들 이렇게 봤는데 그 요즘에 MBTI라고 혹시 아시나요? 작가님들? 네, 네. 들어보셨어요? 혹시 해보셨나요? 그거 저 어제 해봤는데 어제 해보셨구나. 뭐 하셨어요? 제가 좀 몇 개 특성을 써오긴 했는데 찾아보시는 김양우 작가님은 저는 그 네. 일단 I이실 것 같긴 한데 아닌데요? 이 나오셨어요? 네. 이 특성이 인프피? 인프피세요? 네. 인프피는 열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유창한 언변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희 아닌 100% 신뢰할 수 없으면 정작현이 뭐 하셨어요? INTP. INTP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하시네요. 맞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작업이 이성적이라고. 아까 미술이 이성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 이제 김영우 작가님께서 또 그 사전 인터뷰에서 뭔가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되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정말 공감했는데 마지막으로 되게 작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꾸준히 오시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네, 해주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실까요? 사실 딱히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가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삶에도 되게 찌들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관심사들이 제 길을 조금 조금씩 열어주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네, 포기하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 일들이라면 이거를 뭐 하면은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봐라. 네. 작가님은 어떤 말씀을 저는 이제 싶으세요? 막 시작하시려던 네네. 분들이라면 네네. 하루라도 먼저 그만두는 게 아... 현명할 수도 있다. 네. 정말 현실적으로. 네. 네. 근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할수록 네. 그만두는 게 좀 어려워져요. 네네. 왜냐면 이제 작업이라는 게 저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전시에 비평을 써주신 분들, 그쵸, 네. 뭐 저를 전시에 초대해 주시는 분들, 분들, 제 작업에 피드를 해줬던 사람들, 제 작업을 소장한 사람들, 제 작업을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의 덕분에 그런 제 작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지금의 작업이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제 머리에서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그런 굳이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점점 네. 그런 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아,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손 놓기가. 네,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만두는 게 현명할 수도 네. 있다 이런 말은. 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너무 미술이 좋고 너무 작품을 하고 싶고 이런 후배들이 그러면 그럼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면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네. 마음 먹고 해야죠. 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작품만 감상할 때랑 다르게 작가님도 이야기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니까 더 입체적으로 전시가 기억될 것 같습니다. 비정상전 참여 작가에 대한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작가님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작품을 볼 때 좀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이제 흐름 같은 것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전시가 그래도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생애계까지도 같이 주목하는 전시라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많이 예술가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더불어서 도록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네, 추첨해서 도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원시립미술관은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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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